두 번째 청년 청량리 매니저 유크스입니다. 지금 제가 아이오크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아이오크진 사오씨와 사류관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아이워크진 사오씨와 사류관에 대해서 셀링 포인트를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셀링 포인트는요, 가을 시즌에 맞게끔 뒤톤으로 나와서 겨울 느낌이 물씬 풍기는 바지입니다. 그렇게 고객님들에게 강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자, 두 번째 아이워크진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지만 요 안에 보시면 포켓 부분이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아이팟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포켓이 나왔기 때문에 고객님에게 이렇게 시착했을 경우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넣어주실 수 있는 그런 제스처 같은 게 좀 필요하고요. 자, 세 번째 사오씨와 사류갈은 원단의 느낌이 약간 거칠거칠하게 나왔기 때문에 항상 새것 같은 느낌이고 세탁을 했을 시에도 거칠거칠하거나 약간 새것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는 고객에게 권유하기 참 좋은 청바지로 나왔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도 말씀드리면 뒤통 컬러이기 때문에 다리가 좀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좀 더 있고요. 일자 스트레이 피트로 나와서 고객님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청바지 고유의 느낌인 일자 바지기에 권유하기 가장 쉽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청바지는 편안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보시면 앞미디 부분은 좀 짧게 나왔고요. 뒷미디 부분 같은 경우는 길게 나와서 허리를 좀 감싸줄 수 있는 디자인이기에 굉장히 편안함이 돋보이는 디자인이며 여성분들이 이렇게 앉으셨을 때 팬티 라인 자체가 보이지 않도록 뒷미디 부분이 길게 나와서 감싸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의 이런 활동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끔 어필해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. 아이워크진은 더 판매를 올릴 수 있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코디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아이워크진 이 자체 뒷톤으로 나와서 위에 상의는 약간 밝은 톤으로 코디를 해주시면 괜찮거든요. 이렇게 지금 저희 난방이 나왔는데 이렇게 블루 난방이랑 그린 난방 이렇게 코디해서 세트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디를 해주시는 것도 매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희 그냥 기본 정도의 반팔티로 이렇게 코디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으시고요. 그리고 이 상품이랑 아까 보여드렸던 체크 난방을 같이 레이어드해서 추천해드리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코디가 들어가면 깔끔한 스타일의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난방까지 세트 판매가 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희 코디법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최종규입니다. 여러분, 아이워크진 판매 경진대회가 지금 시작하였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는 특별히 아이워크진 판매에 집중해주시고 저희들이 준비한 아이팟을 꼭 받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